English.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구동사 중에서 오브가 들어간 구동사를 한번 정의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항상 저는 도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요. 오브는요 크게 요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중간에는요 이렇게 이 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이렇게 A에서 B로 요 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1번은 across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요거 있죠. 이거 M은 middle이라는 말입니다. middle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2번의 의미가 되겠고요. 3번의 의미는요. 이 A에서 B까지 쭉 해서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번은요. 요 기준점이 요게 아니라 요걸 이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때요? 여기까지 어때요? 미는 겁니다.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옆에 to the sid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했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벽이고요. 그거를 넘어서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across입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across라고 하면요 across the bridge라는 거 생각이 날 거예요. across the bridge라고 하면 뭐예요?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across the bridge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across the park라면요 어떤 의미가 돼요? 파크가 있을 때 그걸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across가 구동사에서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것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확실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come over라는 표현입니다. come over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come over. 일단 come over는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친구를요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요 쭉 오는 거죠. 사실 장벽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집을 노크 해서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죠. 그걸 장벽으로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come over라는 것은 놀러와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요 얘가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come over here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come over her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보면요 얘가 어때요? 자, 이 친구들을 지금 환영해주고 있죠. 그러면요 아마 얘는요 come over to my house 라고 했을 겁니다. come over to my house 집으로 놀러와 이런 의미가 되겠죠.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Drive over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Drive over. Drive over도 비슷합니다. 운전해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간 느낌이 바로 옆에 있는 느낌보다는요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약간의 장벽이 존재하는 느낌인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쭉 운전을 하는데 쭉 오는 느낌,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Why don't you drive over to my house가 나왔죠? 야, 우리 집에 드라이버 해서 와. 그러는 게 어때? 참고로 why don't you라고 하면요 어떤 의미예요? 권유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y don't you drive over to my house? 내 집으로 놀러 와. 운전하고 와. We'll drive over, pick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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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handover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handover, handover. 자, 지금요 이 열쇠를요 얘한테 넘겨주고 있죠. 아마도 집 주인이요 전세 세입자한테, 월세 세입자한테 이 키를요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andover라고 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때요? 넘기는 느낌입니다. Can you please hand over the keys to me? 자, 키를요 나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자, 어때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just hand over the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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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get ove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get over, get over.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일단 바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ll get over this challenge together. 우리 이 challenge, 이 도전을 같이 함께 get over 할 거야.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장벽이 있는 느낌이 들죠? 이것을 어때요?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어때요? 극복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우리 같이 get over 할 거야. 비슷한 표현 뭐예요? overcome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get over, overcome. 비슷한 말입니다.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over의 두 번째 그림은요, 요거예요. 이 중간에 middle이라고 나왔죠? 이 중간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어떤 것을 보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above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over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look over, look 보다.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보는 느낌이지요? 예를 통해서 볼까요? he's looking over the entire city. 지금요, 이 친구가 아 여기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 도시를 쭉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look 연결되죠? 근데 over, 이 위에 올라가서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look over 하는 겁니다. He's looking over the entire city.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Hangove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Hangover, hangover, hangover.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문을 보시면요, the dark clouds hang over the city라고 나왔죠. 자, 이 dark clouds 여기 보이시죠? 이 어두운 구름들이요, hang over the city, city 위에 어때 이렇게 드리우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또 hangove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the roof will hang over right here. We'll have two posts coming up. So the roof will hang over right here. We'll have two posts coming up. So the roof will hang over right here. We'll have two posts coming up. 자, 이번에는 watch over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요, 이 lifeguard가 이 위에서요, 어때요? 이렇게 지금 수영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죠? 이때도 watch ov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lifeguard was watching over the swimmers from her chair. 자, lifeguard가 watching over the swimmers. Swimmers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From her chair. 그녀의 chair에서 말이죠. 어때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쭉 보는 느낌이죠? Watch over라는 표현 사용이 가능합니다.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이번에는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벽을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에요? 커브하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어요? 쭉이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go ove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go over,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go over라는 게 어떤 걸 살펴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Let's go over the main point again. 야, 우리 핵심 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I wanted to go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I wanted to go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I wanted to go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I wanted to go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이번에는요, look over라는 표현입니다. look over. 지금 이 친구가 레주메가 있어요. 레주메는 이력서죠. 이력서를 쭉 살펴보고 있죠. I look over my resume quickly before I send it in. 나는요, my resume를 quickly 빠르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before I send it in. 내가 그것을 send it in은 뭐예요? 제출하기 전에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resume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자, 이번엔 마지막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은요, 요 벽을요, 요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벽은 보이지 않고요. 이 A에서 그냥 B로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o the side라고 나왔죠? 자, 구동사를 보면요, 요게 바로 이제 to the side라는 의미가 있어요. Move over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scoot over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일단 move나 scoot은 비슷해요. scoot은 약간 밀어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야 옆으로 가봐! 할 때 scoot over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여튼 지금 이 친구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밀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scoot over 한 겁니다. move over 한 거예요, 얘를.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move over so I can sit down too? Can you move over? 자, 옆으로 좀 가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내가 좀 앉을 수 있게 말이야? 얘한테 지금 하는 거죠. 이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Hey, scoot over! 이렇게 나왔죠. 옆으로 가봐! 얘가 지금 밀면서 Hey, scoot over!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pull ov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ull over, pull over, pull over. 자,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뒤에서 위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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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과속을 했어. 스피드 리밋을 내가 초과를 했어. 자, 그러면 경찰차가 경찰차에서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Pull over, pull over, pull over your car!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옆으로 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가다가 어때요? 옆 사이드에 대는 느낌이에요. Pull over your car.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내 차는 어때요? 경찰에 의해서 pull over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I got pulled over, I got pulled over.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I got pulled over.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자, 이번에는 pushover라는 표현이 나왔죠? pushover. 자, 지금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열심히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 옆에 커피가 어때? 쏟아졌어요. 자, 보세요. I accidentally pushed over a cup이라고 나왔어요. 나는요, accidentally. accidentally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진짜 실수로 pushed over a cup. 컵을요, 민 거죠. 그래서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쏟아진 거죠. 여하튼 요거하고 비슷한 표현은 knocked over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그 느낌 좀 오시나요?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English. 자, 리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구동사에서 오브가 들어가는 것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브의 느낌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across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위에서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above의 의미가 있고요. above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쭉 커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때요? 요거를 없애버리면 여기에서 요쪽으로 옆으로 가는 거죠? to the side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 1번, 2번, 3번, 4번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구동사들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쉬운 구동사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까지 포함해서 지난 16강 동안 저는요, 구동사에서 많이 나오는 전치사, 부사들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요, 제가 정리한 16개의 강의 있죠? 요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구동사가 나왔을 때 그 구동사를 좀 이제 쉽게 외우는데 아마 지난 16강이 도움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16강이 매우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어 공부에 구동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You can come over and watch the Super Bowl. We'll drive over, pick it up. We'll drive over, pick it up. We'll drive over, pick it up. Why don't you just hand over the keys? Why don't you just hand over the keys? Why don't you just hand over the keys?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But it's so cold, I could never deal with cold. You'd get over it.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Finish off your day with a drink looking over the city at the Hilton's new hotel in the center of town. So the roof will hang over right here. We'll have two posts coming up. So the roof will hang over right here. We'll have two posts coming up. So the roof will hang over right here. We'll have two posts coming up.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May God watch over your families and all who love them. I went and took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I went and took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I went and took over these sales numbers with you.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Should I move over there? You want to come over her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 i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The career center's there to help you look over your resume.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So I pull over, I get out of my car.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You push over one domino, and the impacts are felt way down the lin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